사도마님. 보약 좀 지워왔습니다. 아, 뭘 이런 걸 다. 우리 정이가 요즘 앞빛이 좀 어두워서요. 내놔, 내놓으라고! 이게 씨! 몸이라도 팔아, 뒷바라지도 모자랄 판에! 그선 놓쳐붙자겠느냐? 형님! 그선 놓으라고. 예? 아, 예. 정이야. 김정희는 노름에 빠진 권원중과 다툼이 잦았고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. 정황상 타살이었고 권원중이 용의자로 떠올랐다. 볼 일이 또 남으셨습니까? 아이고, 여기서 또 뵙습니다. 혹 여기 사십니까? 우린 오촌지간도 일촌지간처럼 지냅니다. 그게 가풍입니다. 아드님은 집에 없습니까? 유람 떠났습니다. 금강산이랬나 계룡산이랬나? 그 여종은 어디 갔습니까? 도망갔나 보. 아침부터 보이질 않아. 사람을 풀어 권왕중과 여종을 잡아드리게. 내 아들은 왜요? 며느님은 살해당했습니다. 구타를 당해 사망한 정황이 확실합니다. 위증 여부를 가릴 것입니다. 관으로 모셔라. 공부문을 허물대는 것이냐? 내가 미친 줄 알고. 예. 형수님! 내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.